안녕하세요. 조재범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께 좋은 하나 팁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제가 이렇게 공연 영상들을 올렸을 때 그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쓰는 말렛이 뭐냐, 스틱을 쓰시는 것 같은데 뭔가 심벌 소리가 부드럽게 나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,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미 뭐 또 자기가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, 저도 이제 예전에는 기존의 말렛들을 사용했었습니다. 어떤 거였냐면 말렛 종류가 많잖아요. 얘는 이제 그 마림바용 말렛인데 아무래도 좀 되게 실로 감싸져 있고 조금 하드해요.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렇게 심벌을 쳤을 때 그 타격음들이 좀 많이 나서 조금 싫어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좀 한참 쓰다가 예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바꾼 게 흔히 말하는 면봉. 네. 근데 이제 이 면봉의 또 단점은 뭐냐면 일단 숱이 많이 빠져. 저도 요즘 숱이 많이 빠져. 그리고 약간 이게 점점 쓰다 보면 얘가 이렇게 머리가 점점 커져요. 커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잘 못 쓰게 되는데,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아껴 쓰게 되는, 좀 마음 놓고 시원하게 좀 쓰기가 좀 그래요. 왜냐면 이거 말렛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. 보통 뭐 싼 거는 뭐 한 3만 원 선에서 비싼 거는 한 5, 6만 원 선까지, 클래식용 말렛은 훨씬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고, 이것도 뭐 조금 플레이우드라는 브랜드의 건데, 그래서 제가 이런데 혹시라도 심벌을 때리면 여기가 이제 찍히잖아요.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핑을 좀 다 했고요. 옛날에 지금도 요즘 잘 자주 안 쓰는데 제가 원래는 이걸 감았었어요. 이게 뭐냐면 배드민턴 라켓의 그립이에요. 그래서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배드민턴 선수들이나 뭐 이렇게 감아가지고 힘을 빼고 손을 살짝만 잡아도 이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제 만들어져 있는,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심벌을 밀 때 요것도 많이 썼었는데, 단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조금만 쓰다 보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표면이 되게 까져요. 근데 심지어 심벌을 치고 이러면 얼마나 많이 까졌겠어요. 그래서 잘 안 쓰게 됐고, 뭔가 좀 더 새로운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붕대. 우리 그 의료용 붕대를 처음에 조금 이제 천으로 된 붕대 있잖아요. 그걸 좀 처음에 감아서 써봤어요. 근데 꽤 괜찮더라고요. 근데 누가 자가용 압박 붕대라는 게 있다고, 그게 이건데 이제 스스로 그냥 이렇게 돌려서 땡겨갖고 쫙 그 잘라내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붙어요.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게 잘 안 떨어져요.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평평하게 오히려 이렇게 좀 잘 붙어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 스틱을 이제 쓰게 됐고요. 이 스틱을 아무래도 퍼커션 연주를 할 때 주로 많이 연주하는 부분이 패드예요. 패드를 이제 치다가 뭐 심벌도 좀 쳐야 되고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데, 이런 뭉뚝한 것들은 패드를 연주할 때 아무래도 좀 패드를 감도 있게 치기가 조금 불편해요. 그래서 내가 세게 친다고 세게 쳤는데 패드에서는 좀 작게 먹을 때도 있고, 어떨 땐 작게 친다고 했는데 패드에서는 세게 먹을 때가 있고, 그래서 왜냐면 닿는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아마도 패드에서 받아들일 때 그런 내가 생각했던 그만큼의 벨로시티를 못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,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꽤 오랫동안 만들어 썼습니다. 만드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. 퍼커셔니스트들이 이제 쓰면 최적의, 제가 볼 때는 말렛이라고, 말렛, 멀티스틱이라고 할 수 있죠. 말렛이라기보다 멀티스틱인데, 드러머 분들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팁을 이용하시면 말렛의 어떤 이 그 타격음 같은 것들이 싫으신 분들은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
뭐 어떻게 보면 재활용의 어떤 느낌도 있는데 스틱을 쓰다 보면 이게 이것도 저도 이제 제가 쓰던 거라서 이제 아무래도 심벌 치다 보면 여기가 많이 갈리고 이렇게 패이잖아요. 이 패이는 부분들을 쓰다 보면 조금 있으면 더 부러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스틱들을 그냥 모아놨다가 오늘 만드는 방법처럼 여러분들이 스틱에다가 요 그 자가용 압박 붕대를 감으시면 아마도 굉장히 그 훌륭한 말레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 가지고 오늘 스틱을 만들 거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는 퍼커션 연주자다 보니까 팀발레스 스틱을 주로 쓰게 되고 얘를 쓰게 되는 가장 좋은 이유는 팀발레스를 쳐야 될 때 또 이제 아까 제가 요걸 이제 완성품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으로 이제 심벌을 넣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또 가끔씩은 카우벨이든 뭐 다른 그 팀발레스 관련된 또 연주를 급하게 해야 될 때 있잖아요. 그럼 스틱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우벨이든지 팀발레스를 그냥 치면 되고 또 얘가 이렇게 감아져 있으니까 그립감이 또 좋아요.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 테이블 이거 무슨 테이프라고 그러지? 그냥 천 테이프라 그러나? 박스 테이프라 그러나? 하여튼 요 테이블 적당량 뭐 스틱을 이게 이제 이렇게 찢으면 바로 나오잖아요. 하나에 다 감는 게 아니고 얘를 반을 딱 접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똑같은 반을 접어갖고 똑같은 위치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잘라요. 이렇게 잘라서 일단은 붙여둡니다. 여기다가 잠깐 스테이 그리고 이제 이 스틱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이제 얘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새 스틱을 쓰는데 보통 제가 이걸 썼을 때는 뭐냐면 한쪽이 이제 좀 많이 해졌을 때 재활용 의미도 되고 보통 팀발레스는 이제 양쪽을 다 쓴다기보다 한쪽 면으로 좀 연주를 하고 이제 이쪽 면이 다 해지면 사실은 부러지면 버리거든요. 근데 이제 그 타이밍쯤 돼서 이걸 바꿔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그립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감게 됩니다. 네, 이제 제가 한번 이 그 말렛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 아까 전에 잘라놓은 테이프 있잖아요. 요 테이프를 한 2-3cm 정도, 한 2cm 정도? 요 정도 잡으면 되겠다. 한 요 정도, 2cm 정도. 왜냐면 요 중간쯤까지 말렛으로 감싸야 되기 때문에 한 2cm 정도를 이렇게 그냥 테이프를 감습니다. 제가 아까 전에 그 두 개를 똑같이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테이프도 그렇게 잘랐던 건데 이렇게 보시고요. 대충 이렇게 위치를 맞추고 요쯤 대충 되겠죠. 네, 요거는 뭐 너무 칼같이 안 하셔도 뭐 센치까지 될 필요는 없고요. 네, 이렇게 그냥 적당한 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감으면 돼요. 이제 이 감으면 끝이에요. 근데 이제 처음에 사면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어서 보세요. 이렇게 찢으면 찢어지거든요. 그리고 이제 감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한 요쯤에다가 감아주시면 돼요. 한 1cm나 1.5cm를 남겨두세요.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커션을 연주하실 때 패드를 친다 그랬잖아요. 근데 얘를 여기까지 다 감아버리면 너무 뭉툭하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걸 잘 생각 못하다가 어느 순간 번뜩 그렇게 하면 더 이 패드를 칠 때 아무래도 나무가 직접 때리니까 센서를 훨씬 더 잘 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쭉 당긴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 당겨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말고 한 번만 말기에는 조금 너무 얇다 싶으면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다시 이렇게 말아주시고 자 됐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. 그냥 여기를 사정없이 으악! 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돼요. 보이십니까? 네, 이렇게 되면 그냥 이대로 쓰는 거예요. 제가 쓰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부분으로 심벌을 치시면 되고 또 이 부분으로 이제 패드나 뭐 이런 좀 쇳소리 나는 것들은 치실 수가 있어요. 이왕 맞는 거 한번 하나 더 하죠 뭐. 똑같아.
찢은 부분이 조금 지저분하지만 어차피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. 자, 여기도 한 이 정도 한 1cm 조금 넘게 남겨주고, 그다음에 얘를 이게 자동으로 붙어요 이렇게 당기면. 자, 감고, 그다음 요 조금 당겨서 감아주셔야 돼. 이렇게 감고 감고 한번 반대로 다시 감아서 이렇게 이 정도 마무리하고 여기서 이렇게 짝 사정 없이 찢어주시면 끝입니다. 네,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꼭 뭐 이만큼을 감아야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두툼하게 감고 싶으시면 조금 더 감고, 나는 좀 얇았으면 좋겠다 하면 좀 덜 감는데, 너무 얇으면 그 이 스틱을 만드는 의미가 없겠죠.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폭신하게끔 이 심볼을 쳤을 때 얘네들이 어태금이 좀 덜 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심볼이 있잖아요. 제가 약간 각도를 좀 이렇게 틀겠습니다. 예전에 이제 이런 말렛으로 썼을 때는 이것도 소리는 뭐 좋긴 해요, 치면. 근데 이게 이제 이 손방망이 그 면봉 말렛은 아무래도 이 소리가 이게 올라가는 데까지 볼륨이 되게 작게 나요. 작게 나기 때문에 좀 라이브 할 때는 좀 시원하게 소리를 쫙 뻗어내지는 못해서 저는 잘 사실은 안 쓰는데, 어쨌든 얘는 이렇고. 자, 보통 이제 이거 말고 또 한 종류가 더 있어요.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로마크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하얀색으로 돼가지고 좀 하드한 말렛이 있는데, 보통 그것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오늘 진짜 하드한 말렛을 안 쓰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못 찾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림바용 말렛, 이것도 옛날에는 사실 많이 썼어요. 자, 보세요. 보시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치는 타격음이 나잖아요. 물론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스트로크로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마도 뭐 사실 이 타격음도 나중에 큰 라이브 할 때는 크게 상관없긴 해요. 근데 이제 그냥 뭐 레코딩 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좀 작은 공간에서 말렛을 쓰셔야 될 때는 얘가 이제 치는 소리 타격음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거슬리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만든 이 말렛, 이 말렛은 아까 지금 그 기존의 말렛들은 여기를 쳤어야지 소리가 나잖아요. 이 면을 여기 그 심벌의 면을 쳐야 소리가 났었는데, 얘의 장점은 뭐냐면 이 엣지 부분을 치시면 돼요. 약간 이 모서리나 이 옆쪽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가 여기가 조금 해지는 부분이 또 있긴 한데, 그래도 보세요. 네, 들리세요? 이게 소리가 아예 안 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옆면을 치기 때문에 여기를 치는 만큼의 그런 어택음이나 이 따따따따따 하는 소리들은 최소한으로 좀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좀 편안하게,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것도 연주하다가 또 심벌 밀 수도 있고,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. 자, 이렇게 여러분들께 간단한 그 꿀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. 이게 뭐 여러분들 연주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런 팁들을 앞으로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.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또 더 열심히 만들지 않겠습니까? 조지봄 TV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